저희는 가끔 이런 총상 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예전에 해병대 훈련소에서 수류탄 사고가 있었거든요. 어, 아시나요? 저희 있어요. 어, 그래요? 제가 합동인가요? 네, 서동주 합동. 아, 네. 정보 되네. 의상 그걸로 갈아. 아, 네, 네. 훈장님 만나 뵈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훈장님인가요? 저는 뭐였죠? 서동주 합동인가요? 합동이죠, 훈장님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세요. 네. 컨셉이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의학사당에 오신 걸 환영하고 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동주입니다. 83년생 40이고요. 과는 흉부외과입니다. 아. 박사님 되게 유튜브를 박사님 아니고 훈장님. 아, 훈장님. 아, 훈장님. 이게 용어가 되게 어색하네요. 훈장님 뭐 영상도 많이 봤지만 당연히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좀 조언도 듣고 같은 외과. 그렇죠. 같은 외과인데 그 대학병원에서는 같은 외과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죠. 그죠? 네. 아, 그런가요? 고민 해결에 앞서 첫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 썰입니다. 썰. 저희는 이제 흉부외과는 중환자실 당직을 항상 서야 되는데 중환자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심혈관계 네. 중환자실. 그렇죠. 예. 흉부외과 중환자실 또 따로 있죠. CICU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병원마다 조금 다른데요. 뭐 CSICU, 뭐 CICU 뭐 이렇게 다 부르죠. 특히 이제 심장 파트나 뭐 소아 심장 파트에서는 중환자실 당직을 서야 되는데 둘이서 이제 같이 퐁당퐁당 당직을 서야 되는데 한 친구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친구가 한 2주 동안 안 왔는데 2주 동안 저 혼자 풀당직을 서서 약간 이제 좀비처럼 일했던 저희 훈장님도 비슷한 경험 비슷한 경험이 저는 제가 도망을 갔었죠. 잠깐 주말에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돌아왔으니까 아, 그거는 뭐 도망이 아니죠. 혼자만의 도망인데 아니 저는 약간 도망간 친구들을 잘 연락을 좀 잘해서 통화해서 다독이고 좀 와야 된다라고 하고 DP 네 특히 저는 심지어 2년차 때 치프가 도망갔어요. 4년차가 도망가서 다독여서 또 한 며칠 뒤에 또 오고 아, 이거는 흉부외과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도망 스토리인데요. 네, 심지어 진짜 치프도 도망가는 과가 흉부외과입니다. 4년차도 도망가는 과가 저희는 가끔 이런 총상 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예전에 포항에서 아마 훈련소 그 해병대 훈련소에서 수류탄 사고가 있었거든요. 어, 아시나요? 저희 있어요. 아, 그래? 그때가 2014년. 네. 그렇죠. 2014년도에. 오. 그때가 저희가 기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울산 파견 근무를 할 때였어요. 파견 근무를 할 때여서 뉴스를 보는데 수류탄이 터졌대요. 터졌는데 포항이니까 뭐 거기서 알아서 하든지 뭐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갑자기 응급실 통해서 점전역에 전화가 왔어요. 그쪽 포항 병원에서 했는데 중상과 하상과 그분이 수류탄 파편이 박혔는데 탄폰 이 생겨서 그쪽 포항 쪽에서 처리가 안 돼서 울산 쪽 그 대학병원에서 처리해야 돼서 이송을 하겠다라는 걸 전화를 받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술장 어레인지를 하고 있었죠. 저희는. 근데 그날이 그때가 나피디가 군대 있을 때라는 거네. 저희 7소대가 있고 8소대에서 아마 그 나타났을 거예요. 네. 7소대가 훈련이 끝나고 대기 장소로 올라가는데 벙 하면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 뒤로 이제 던진에는 사망을 했고 수술하신 옆에 분을 아마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 사고 기억납니다. 아마 뉴스에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네. 사고였어요. 아까 탄폰이라고 했는데 그게 카디악 탄폰. 네, 카디악 탄폰이에요. 카디악 탄폰이 들어가는 게 심장이 있고 심막이 있으면 심장 근육하고 그 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수술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어야 돼. 이렇게 네. 완전 열어야 돼. 그 사실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최소 심수법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오자마자 마취를 하고 정중 흉거절개술을 해서 그냥 심장 수술하고 똑같이 가슴을 열고 바로 막을 열었죠. 심장막을 열려서
일단 출혈 부위 확인하고 뭐 안정장치를 위해서 펌프, 심장 펌프는 ECMO라고 하는 ECMO를 돌리면 피가? 대퇴 정맥에서 받아서 대퇴 동맥으로 쏴주는 거죠. 그럼 심장 쪽에는 피가 안 가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동맥 압력이 있기 때문에 심장 쪽으로는 그렇게 양이 많이 가진 않지만 이제 머리 쪽으로나 팔다리 쪽으로 줄여가지고 우회를 시켜서 딴 데로 막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 가장 심장 수술할 때 여기서 펌프를 돌려주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수술할 때는 심장이 빵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점점점 심장을 잘 못 짜주니까 심장이 점점점점 볼륨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심장에 대한 근육도 사실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예후가 안 잡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정맥에서 피를 많이 끌어당겨주면 심장이 줄어들어서 수술도 용이하고 심장 근육의 손상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탐폰이라고 하는 거를 네. 빨리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심장이 압박되면서 멈추게 되면 이제 심정지가 되면서 아마 그때 그 간부님도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했겠죠. 위험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 학생님은 그러면 수류탄 파편을 못 찾으신? 네, 결국에는 못 찾았죠. 저희 훈장님은 찾으셨거든요. 오. 아 그러시구나. 아니, 이 사람이 이라크 갔을 때 아 이라크? 예, 어깨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아 총알? 예. 총알은 크잖아요. 저 3mm짜리도 찾았어요 저도. 두 번째 주제는 자. 역시 훈장님이시네요. 네 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네네. 우리 서동작동께서 그래서 흉부외과를 선택을 하게 된 동기가 네네. 학생 때는 내과 외과로 나누면 저는 내과가 훨씬 재밌었어요. 환자 뭐 진단하고 약물 이렇게 선택해서 치료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내과는 그렇게 공부하고 학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외과는 약간 좀 무식하다. 요게 좀 바뀌었던 게 의사 면허를 따고 인턴이 되니까 실제 현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3월 달 인턴 딱 하고 4월 달에 흉부외과를 돌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수술들의 묘미를 봤죠. 그때 심장 수술을 하는 것도 좀 보고 폐암 수술도 보고 뭐 하는 거야 제가 뭐 인턴이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배드 빼고 환자 옮기고 이런 거였지만 아 근데 수술들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외과랑 달랐고 일단 그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이런 측면이 커서 그때 흉부외과를 좀 선택하긴 했어요. 하고 흉부외과를 인턴하면서 두 번을 돌았거든요. 두 달을 돌았는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흉부외과를 할 거를 마음을 먹었다고 알고 계시니까 교수님들이 수술도 참여시켜주고 심장도 만지게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재밌었던 그래서 좀 흉부외과를 저는 했습니다. 그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애기들 심장 뛰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자두만하거든요. 자두만한 요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뛰고 있는 거 보면 특히 이제 어른은 한 70회, 80회 정도 뛴다 그러면 애들은 거의 100회 이상 뛰잖아요. 아 얘 뛰는 거 보고 있으면 와 얘도 살려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아 수술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를 아 어떻게든 진짜 되게 소중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 학동은 전공의 때 연차 같은 연차가 그럼 네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저희 때는 4명 5명으로 시작해서요. 아 같은 기수가? 네 기수가 5명으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한 친구가 나가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른 병원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전공의 수가 많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사실 이제 일이 업무가 그쵸, 수술이 아산, 원체 많으니까 그렇죠. 아산이 더 많죠. 네,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님이 하는 업무들을 사실 다 전공의들이 하기 때문에 일은 더 많죠. 동기가 아무리 만나더라도 물론 정형외과도 이렇게 전공의가 쉬운 과는 아닌데 아 힘들죠. 네. 근데 좀 의미가 다르게 힘들잖아요. 흉부외과는 수술을 한번 하면 정형외과는 뭐 한 시간 길어야 2시간이면 끝나는데 흉부외과는 수술을 한번 하면은 12시간도 하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목요 병원에 흉부외과 선생님들 삶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정말 교수님들도 집에 못 가시고 제 3자 입장에서 보시면요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근데 또 흉부외과라는 파트가 의국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의국 분위기가 좋아서 사실 교수님이랑 사실 전공의들 사이에도 조금 허물이 좀 없고 저희는 이제 약간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10년 터울까지는 형 동생 하자. 그래서 약간 술자리 가면 편해지면 교수님들이랑도 약간 형 동생 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좋아서 했던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제가 이제 뭐 실상은 모르지만 좀 약간 위계가 아 네.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실상이 그렇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저 훈장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아 정형외과는 태움이 심합니까? 정형외과 태우는 분들도 계시고 때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까요 이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정형외과는 제가 무서워서 안 갔어요 진짜 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딱 수술이 끝나면 다들 수술장에서 샤워를 하고 정갈하게 셔츠에 넥타이를 매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사는 그랬나 그때 아니 정갈하게 해서 다 넥타이를 매고 경동을 가서 그때부터 일을 또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턴가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도 제 전공이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외과 그렇다 교수님들 말도 못 걸어요 저기는 말 잘 걸던데 우리 학동께서는 네. 그 대학병원에서 그런 심장, 폐 여러 가지 큰 수술 주로 다루시다가 대학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약간 무리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이제 삶에 좀 변화들이 좀 생기면서 제 몸도 챙기고 좀 제 삶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종합병원에 가서 취직해서 거기서 또 흉부외과 일을 했죠. 또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조금 한계점이 있어서 저도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 지역문을 열고 들어오셨군요. 네, 지역문. 개원과에서는 주로 그럼 어떤 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개원과도 흉부외과 개원이 제약들이 좀 많죠. 뭐 개원하면 너네 하는 게 하지정맥류 수술. 밖에 없지 않니?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길래 뭐 사실 그 부분도 분명히 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루긴 할 텐데 계속 환자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조금 놓치고 관리가 안 되는 환자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 중에 혈관 질환이거나 부종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토탈 관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혈관 질환 쪽을 중심으로 혈관 질환 쪽도 중심이지만 하체 쪽 비만이나 이제 부종 이런 클리닉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괜찮겠네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는 이거 머리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갓이 아닌데 저희 집중하세요. 집중.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자 덕. 네. 덕. 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연수했을 때 제 선생이셨던 그 펠리생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동훈이는 굿 피지션이고 굿 닥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굿 피지션은 좋은 지식과 좋은 술기를 가진 의사 굿 닥터는 환자를 위해주고 이런 게 가미된 표현 같거든요. 그죠. 근데 의사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굿 피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굿 피지션이 되는 게 맞아요. 결과가 좋아야 되고 우리한테 그걸 원해서 환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 이 변호사가 아주 악마 같은 짓을 해서라도 나를 이기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나를 공감해주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첫 번째는 굿 피지션인데 우리 학동께 뭐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됐다라고 보고 이제 굿 닥터는 대학 때 굿 닥터하고 개원할 때하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학 때는 경제적인 게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굿 닥터가 되기가 쉬워요. 네네네. 네. 물론 대학 때도 굿 닥터가 아닌 분들이 계시지만 대학 때 굿 닥터였는데 개원하고 굿 닥터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개원할 때의 습관을 처음에 잘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환자에 대한 걸 판단을 할 때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전에 하던 판단과 다르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처음에는 그게 힘들지라도 그걸 지키고 쌓여가면 우리 소위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 환자가 손님이 아니고 내 가족한테 하는 똑같은 판단을 내가 해준다 하면 그게 바로 저는 굿 닥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가끔씩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 20분 30분씩 환자분 넋두리만 들을 때도 있어요. 하면서 이게 아마도 이제 로컬 이제 개원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부딪힐 수는 있겠죠. 부딪힐 수 있고 시간 되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의 이제 약간 생각은 얼만큼이나 이 사람은 말할 데가 없으면 이런 하소연할 데가 없고 아 이분들은 사실 그거라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나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좀 들어주고 조금 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해주자. 좋죠. 좋은데 이 스스로 안 지치게. 네. 아마 그게 좀 지치긴 좀 그것도 좀 지치긴 지치더라고요. 병원에서 환자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너무 지쳐서 집에 가서는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그래요. 애기랑 좀 놀아주고 그냥 자주. 그래서 훈장님 말씀 맞아요. 집에서도 좀 말도 좀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분산. 에너지를 좀 분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그냥 인생 선배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훈장님께. 가끔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항상 들거든요. 훈장님도 대학에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계셨는데 흉부외과라고 하면 당연하듯이 대학에서 심장 수술하고 폐 수술하고 뭐 아이돌 수술하고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저는 사실 그 루트에서 사실 빠져나온 거거든요. 빠져나와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안쪽에 약간의 그런 뭐 죄책감 아닌 죄책감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선택하는 게 맞나? 다른 친구들 제가 있는 동기들은 다 지금 뭐 대학에서 이제 약간 스텝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길인가? 내가 하는 길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죠. 인생 삶에 있어서 계속 되돌아오고 싶어 저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서동작동 학동이 쭉 과정을 거쳐서 개원을 하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거 개원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답을 봅시다.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침착해라. 아. 지금 아마 개원 준비하느라고 네네. 평소에 이때까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계실 만났죠. 테고 네. 그중에는 지금은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아, 사기꾼이었구나 라는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테고 겁니다. 네네. 뒤통수 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할 때는 꼼꼼하게 계약서를 따지시고 계약서는 비가 올 때 꺼내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 지금 웃는 낯으로 이야기할 때 설렁설렁 넘어가면 비 올 때 비를 흠뻑 맞게 되니까 여기서 침착하라는 이야기가 항상 차분하게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일을 처리하시다